한국기독교 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의 통합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심도 있는 논의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국정농단을 비롯해 정치사회적으로 위기 혼란을 맞은 2016 대한민국. 한 해 동안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사회 이슈들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용 목사입니다. 2016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단어를 꼽으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의 기다림이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 이 땅의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임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유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6년의 마지막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 대한예수교장로의 합동총회와 통합총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등 주요 교단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설교는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이 맡았습니다. 전 감독회장은 새롭게 변화하는 성탄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교단장들이 진정한 위로를 받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전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기도회 후 교단장들은 한기총과 한교회 내 통합과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 후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 총무 이경훈 목사는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모든 일은 교단장 중심으로 진행되며 빠른 시일 내에 복원된 연합단체를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딱 원칙을 하나입니다. 예, 모든 것은 앞으로 모든 교단은 교단장 중심으로 가야 된다가 핵심입니다. 교단장 중심으로. 그래야 모든 그 단체의 기득권을 유지하지 않고 교단장님들 보통 1년에 바뀌기 때문에 교단장님들이 한국교회의 이 모든 단체의 장이 되어서 이끌어가는 그런 노든백으로를 이야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한기총과 한교회 통합이 과연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추진위원회, 즉 한교추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교단장 회의에서 한기총과 한교회 연합의 시급성을 논의한 후 8월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10월 26일에는 예장대신총회 이종승 총회장이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됐고 이종승 총회장은 한기총과 한교연이 올해 안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밝혔지만 이후 10번의 회의와 한 번의 기자회견을 갖고도 통합 논의는 제자리 걸음인 상황입니다. 교계에서는 이를 두고 한기총의 이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고 추진 과정에서 한기총과 한교연 당사자들보다는 한교추라는 제3의 단체가 중심이 되어 진전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를 넘어가게 되는 한기총과 한교연 통합 문제, 경쟁과 분열, 기득권 보장이 아닌 교계의 소통과 연합, 사랑에 더욱 가까이 해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은 지난 21일 아산병원에서 엔젤만 중후군 환우에게 영양제와 의료보조기 자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엔젤만 중후군 환자 80 가정이 참석해 치료 및 다양한 정보를 교류하며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천영철 목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엔젤만 천사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한국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정신을 계승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한교봉은 2017년 상반기 엔젤만 가이드북을 제작해 환우의 치료와 정보 공유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목회자 합창단이 지난 16일 수원 아비뉴프랑 광장에서 2016 성탄 플래시몹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를 비롯해 60여 명의 목회자들이 각각 청소부와 소방관, 노숙인과 행인 등으로 분장하고 정해진 시간에 광장으로 모여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플래시몹 참가자들은 성탄 찬양과 캐롤에 맞춘 율동을 선보였고 마지막으로 오 거룩한 밤을 불렀습니다.
경기연회 목회자합창단은 앞으로도 찾아가는 콘서트와 정기연주회 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한국교회 주요교단과 연합기관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하자는 내용의 성탄 메시지를 일제히 발표했습니다. 좋은 교사 운동은 지난 19일 대학 서열화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세계성시원동본부가 지난 10월 31일부터 시작한 52일 비상기도 대행진이 500만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1일 마무리됐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이 성탄절을 맞아 23일 신림동 예성교회에서 쪽방촌 사랑의 쌀 전달식을 진행합니다. 이번엔 나라밖 소식입니다. 잔혹한 IS의 납치와 테러로 올해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많은 희생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테러범들은 가족들에게 몸값을 요구했고 가족들은 결국 국제법을 어기면서 돈을 지불하고 말았는데요. 그들의 안타까운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In February 2015, Islamic State jihadists seized control of several villages around Tal Tamer in Syria's Khabur Valley. In the process, they kidnapped 226 Christians. Abdul Marza was among those abducted. They came to the village in military vehicles like an army you could not resist. They came knocking on each door. They took us out and put us all in one house. Then they took us one by one to each house to search it. They destroyed all the crosses and the pictures of the Virgin Mary. Late last year in Lebanon, reporter Abigail Robertson and I met with several of the distraught family members as they discussed efforts to secure the release of their loved ones. At that time, they did not want their comments to appear in a story because they feared their kidnapped family members would be killed. We've covered the adult faces now to protect their identities. Their faith remained firm, and they prayed God would release their family members from the clutches of ISIS. California-based filmmaker Sargon Saadi visited his homeland to document the efforts of families like these and Christians around the world to buy back the kidnapped Assyrians. Ransoms were paid to ISIS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Like, we don't regret breaking this law, especially when the governments are not doing anything about it. You know, they're just putting guidelines on us. It's like, well, how about the lives of these people? After news got out about the beheading of 21 Coptic Egyptians in Libya, Christians feared ISIS would do the same to the 226 abducted Assyrians. In September 2015, ISIS released a video showing three Christian men in orange jumpsuits shot by their captors. It was unbelievable to watch. It was unbelievable to conceive that our own Assyrians on camera being executed in such a barbaric way in 2015. And it was unbelievable. And at that point, everybody, like, we're going to get them out in any way, shape, or form. We don't care about laws or rules that other people say about us. We can't fight them. Assyrians don't have an army to go and rescue them. Church leaders established a bank account for receiving ransom payment donations. The cost of buying back each Christian was reported to be $50,000. Ransoms were paid, and little by little, by Easter 2016, all of the remaining kidnapped Christians were freed. And the big philosophical question is, like, are we supposed to pay ransom for hostages? Is that going to encourage them to do even more of these horrible acts? Is that a good thing in the long run? Probably not. It's probably not a good thing. But when you're in that situation, at that time, you don't have much time to think about the ethical and the moral risks that brings. You just do it. Taking action the only way they could to save the lives of their suffering loved ones. Gary Lane, CBN News.
불안과 갈등으로 점철됐던 2016 대한민국. 아동학대, 여성혐오, 국정농단 등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의 역할론도 주문되고 있는데요. 2016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사회 이슈는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정리해봅니다.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이재만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보신 화면의 내용을 보면 정말 2016 올해는 정말로 정치, 사회적으로 위기, 너무나 큰 혼란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예, 올해는 정말 유례가 없는 이제 혼란과 위기의 시대였죠. 네네. 그 이 지난 10월에 최순실 그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나타나면서 결국 대통령 탄핵 가결이 되고 현재 탄핵 심판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연말이 모두 사라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변호사님 올 봄에는 이 아동학대 사건이 이게 우리나라를 강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원영이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건은 계모가 7살 된 원영이를 결국 학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죠. 네네. 그래서 아이가 뭐 더럽다고 뭐 낙스를 뿌린다든지 굶긴다든지 추운 베란다에 그냥 놔둬서 결국은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지난해 그 원영이 사건 때문에 전수조사를 했죠. 과연 그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해라. 그 신고를 주변에서 받았는데 그게 한 2만 건쯤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수네요. 네. 근데 2만 건 중에 실제적으로 한 반 정도 해당되는 게 아동학대로 판명이 됐고 그다음에 아동학대로 판명된 건수의 한 80%가 그 가해자가 부모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부모들이 아동학대를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아이는 뭐 사랑하는 아이는 뭐 매를 주고 뭐 떡보다 매를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아이는 내가 이제 매로서 다루 이제 훈육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훈육과 이걸 약간 이제 혼동을 해서 이게 학대가 결국은 이제 훈육하다 보면 아무리 사랑의 매라도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면 이제 그 결국은 이성을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학대가 되면 아이들한테는 사랑하는 그 부모한테 학대를 받으면 결국 의존할 데가 없어서 그 아이가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훈육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기도 크리스찬에서나 이런 데서 뭐 어버이 학교나 뭐 이런 뭐 아이 학교나 이런 데서 많이 가르치고는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한 뭐 교육도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보는 것이죠. 뭐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줄줄이 나오다 보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 어떤 대책도 많이 나왔나요? 그렇죠. 일단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에 나오지 않는 애들 그런 애들에 대해서는 직접 찾아가서 그 집에 있는지 아이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또 각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결국 아이에 대한 무슨 문제가 없는지 선생님을 시켜서 그 아이 행동이나 태도가 이상한지 이런 것도 한번 보게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교육을 이제 의무화했어요. 이제 이혼하는 때 가정법원에서는 혹시 이혼하게 되면 이제 뭐 서로 떨어져 있으니까 계부나 계모 밑에서 살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아동학대가 아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예방교육을 이혼 소송할 때는 당사자들이 받도록 의무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아동학대에서 이제 사망까지 일어난 그런 경우 이런 경우 최고 사형까지도 할 수 있도록 처벌 기준도 강화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시설 종사자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그 아동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종사자들의 경우에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경우는 일반인의 경우보다 가중처벌하는 그런 규정도 만들었죠. 뭐 유치원에서 CCTV도 많이 좀 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CCTV도 이제 전부 달게 해서 지금은 이제 CCTV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결국 예방적 효과가 있죠. 근데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그 여전히 아동학대는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인식이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고 봅니다. 또 올해 유시되었던 이 동성에 관한 문제, 이 동성으로 뭐 인정하자라고 하는 사례도 있었고, 이 동성에 관련 군형법에 대한 어떤 위헌 소송도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김조광수 씨가 이제 동성애 혼인 신고를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받아주니까 이제 소송을 했는데 받아주라고. 그게 이제 각하됐다가 또 항고했다가 이제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 혼인 신고는 그 법 자체가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결혼 제도가 돼 있어요. 네. 그 동성 간의 혼인 신고는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게 받아들여지려면 이성 간의 결혼을 전제로 한 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조항이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이상 이제 뭐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이제 군영법이 좀 문제가 돼서 네. 군영법의 경우에는 이제 추행의 경우에 이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네. 돼 있는데 여기 추행이 뭐냐면 네. 그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군영 군대에서도 강제 추행일 네. 경우에는 일반 형법도 있듯이 군영법에도 강제 추행 규정은 있어요. 네. 근데 일반 형법에는 추행제 규정은 없어요. 추행이라는 것은 강제로 한 게 아니고 네. 그냥 같은 동성 군인끼리 서로 좋아해서 서로 이제 관계도 하고 네. 그런 경우 추행이잖아요. 네, 네. 근데 강제 추행이 아닐 때는 처벌 안 합니다. 민간 네.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죠. 네. 근데 군영법에는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이 추행죄 규정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다. 차별이다. 왜 성적 네. 자기결정권이 있는데 좋아서 서로 했는데 네. 이거를 왜 군영법으로 처벌하느냐. 그래서 위헌소송을 냈죠. 네. 위헌소송에서 어떻게 5대 4로 합헌이 됐습니다. 네. 그 4명은 네. 처벌하지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나오긴 나왔어요. 네. 근데 아슬아슬하게 5대 4로 합헌이 됐는데 이제 그때 합헌된 이유는 군의 네. 어떤 전력 증강에 어떤 그 위해도 되고 네. 또 전체 위계 질서도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서로 남녀가 군인끼리 서로 사랑을 하면 그렇죠. 군 전력이 문제가 된다. 네. 우리나라가 아주 위중한 안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합헌으로 됐지만 네. 5대 4로 됐기 때문에 아슬아슬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동성애 지지론자들이 네. 이제 이 결국 헌재 재판관이 바뀌게 되면 네. 누군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뒤집힐 가능성도 그렇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운 그런 이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여러 가지 어떤 사건의 해석 해법이 참 단순하지는 않는데요. 네. 많은 연구가 참 필요한데 또 특히 이슈된 게 이게 문화 또 예술 종교계에 나타난 이 성폭력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난 전문직으로는 이제 칠레에 있는 외교관이 네. 그 미성년자를 성추행해서 그럼 칠레 방송에 그게 보도가 됐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칠레 교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그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아닌가 네.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학계에서도 네. 성추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문학계에서 성추문이라는 것은 문학계 자체 내에서는 이런 성추행에 대해서 인식이 네. 지금 시대가 옛날과 달리 많이 변했는데 네. 이 변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건들이 네. 지금 SNS 시대라 그렇죠. 그냥 클릭만 하면 그에 댓글이 달려서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네. 걷잡을 수 없이 일파만파가 돼서 사실은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시대 상황을 읽지 못하면 크게 피해를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특히 그 문학계에서 지난번에 문제가 한번 많았었죠. 성추행. 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종교인들도 무슨 상담을 하거나 할 때는 문을 열어놓고 네. 하는 분들도 늘어났다고 할 네. 정도로 그런 식으로 종교인에 대한 성범죄가 사실은 늘어났지만 그게 네. 진짜 성범죄자도 있을 수 있고 네. 또 함정에 빠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리미리 조심을 해야 되죠. 네. 그리고 예방적인 효력으로서는 만약에 진짜 성범죄자로서 처벌받고 진짜 성범죄자가 맞다면 네. 그렇다면 이제 출교를 하거나 면직을 하거나 하는 네. 이런 어떤 징계 절차가 이렇게 명확히 정립돼야 네. 되니까 이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네. 자, 또 하나 이슈는 우리나라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이 9월에 진행된 이 김영란법 3개월이 지났는데 네.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 많이 달라졌죠? 이제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이제 외국에서도 네. 정말 최강의 부패 방지법이다. 이제 이런 최강의. 예,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김영란법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제 사람 간에 어떤 정에서 선물을 주고받고 뭐 이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죠. 네. 그래서 이제 학부모와 이제 선생님, 군사부 일체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네. 그 스승을 굉장히 존경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 스승의 날 뭐 커피도 사드릴 수도 있고 네. 또 뭐 카네이션도 드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조그맣게 만들어서 스승의 날 줄 수도 있는데 네네. 지금 학교 선생님들이 일체 안 받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정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네. 그래서 이 법이 사실은 뭐 화해업자라든지 또는 무슨 뭐 식당이라든지 네. 이런 데 굉장히 타격이 컸죠. 네, 타격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근데 이제 문제는 김영란법은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죠. 네. 뭐냐면 이제는 예전에는 이렇게 부정한 청탁을 할 때 네. 청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그 청탁을 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고향의 어떤 어르신이나. 네. 그러면 좀 성공한 사람이 고향에 갔을 때 저 좀 네. 성공하더니 말이야 이런 것도 안 들어준다고 막 욕을 먹고 그러기 굉장히 이제 곤란한 지경에 그렇죠. 처했는데 김영란법이 딱 생기니까 네. 이걸 들어주면 나도 처벌받지만 당신도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내가 들어주고 싶어도 못 들어준다. 그러니까 네. 거절할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음식을 먹어도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이렇게 각자 내는 걸 너무 이렇게 뭐랄까 너무 좀생이 같다 이래갖고 그렇죠. 서로들 누가 한번 내면 이제 그렇게 서로들 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더치페이가 일상화돼서 네. 김영란법 때문에 각자 내지 않으면 안 되게 법으로 됐으니까 네. 이게 점차 일상화되면 네. 이런 더치페이도 일상화됩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접대 문화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 접대 문화가 사라지다 보니까 네. 결국 집에 일찍 들어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전부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네. 그리고 취미 생활을 많이 하게 돼요. 네. 전에는 뭐 접대하고 술상무다 뭐 이런 일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뭐 영업을 할 수도 없고 네. 또 뭐 일이 안 되니까 적어도 그걸 로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것들이 점차 없어져서 네. 이제는 이제 취미 생활을 한다거나 네. 이래서 참 긍정적인 면도 있는데 지금은 과도기적이라 네. 이 과도기적일 때 어떤 잘못된 부분은 계속 이제 이렇게 조정하고 또 수정하면서 네. 이제 정착시켜야 되겠죠. 네. 자, 2016년은 참 이슈적인 사건도 많은 만큼 네. 이제 다가온 2017년은 이걸 풀어야 할 과제도 또 많았겠죠. 그렇죠. 정치 사회적 혼란 가장 큰 것은 역시 탄핵이죠. 네. 이 탄핵이 만약에 가결이 된다면 네. 금년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선이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또 최근에 조류독감이 유례가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그렇죠. 그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또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런 뭐 촛불 집회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최순실 사태 또 국정농단 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경제가 굉장히 이렇게 침잠돼 있어요. 네. 그리고 투자도 하기 어려워서 대기업들이 투자도 잘 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내년에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내년에는 정말 새로운 시대에는 네. 새로운 그 어떤 그 개혁적인 일들이 다 일어나서 네. 정말 새 시대를 맞아서 새날을 네. 맞아서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네, 2017년은 종교계 500주년이 되는 때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교회도 국가도 국민도 모두가 새롭게 거듭나고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변호사님 말씀 오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초중고등학교가 조기 방학을 실시할 정도로 독감 환자들이 역대 최고치를 보이겠다고 합니다. 2주 사이에 독감 환자가 5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까 특별히 노약자들은 각별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시청을 매건지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언제든지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